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위헌적 입법으로 더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간 노동조합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반시장경제, 반자본주의 법안으로 우리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적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와 사유재산 제도가 핵심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적 내용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국회 입법권 행사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국회 입법권이 헌법이 명령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제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위헌적 입법으로 더 강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강성 기득권 노조의 하수인을 자처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쏟는 정성에 100분의 1이라도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